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 이번에는 타란툴라한테 주는 영양식, 영양식. 성체들한테는 지금 뭐 슈퍼미럼이나 미럼, 기뚜라미, 미럼, 미럼은 안 되고 좀 사이즈 큰 애들, 준성체, 뭐 성체 이런 애들한테는 좀 양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나 아니면 이제 임신하는 개체들, 그리고 진짜 대형종 골리앗 이런 애들한테는 기뚜라미 슈밀만 줘서는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아시는 분들 아시죠? 뭐 쥐를 주시는 분도 계시고 핑키를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희도 줘요. 마찬가지로 저희도 영양식으로 주거든요. 근데 이제 알아듣게 살아있는 걸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살아있는 것들은 뭐 동물학대다 뭐다 마다 막 이렇게 말이 많기 때문에 그거 좀 주의하시고 지금 냉동을 해동해서 주는 방법. 네, 그건 나중에 다시 영상으로 보여드릴 거고 지금 이제 먹이를 주고 지금 하루가 지났어요. 지금 하루가 지나서 이제 어떻게 됐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얘는 코발트 블루 저번에 메이팅 시켰던 애인데 줬더니 여기 네 보이시나요? 하얀 거? 네, 하퍼를 줬어요. 하퍼를 줘서 이렇게 하얗게 네 지금 오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네, 껌이라 그러죠. 보통 껌처럼 네 씹다가 버린 껌처럼 되어 있다고 해서 보통 껌이라 그래요. 냄새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먹이를 주시고 나면 꼭 그 다음날 빼주셔야 돼요. 먹었건 안 먹었건 빼주셔야 되고. 두 번째, 얘는 그 전에 메이팅 시켰던 판포 에카드로인데 제가 타피 껍질을 귀찮아서 안 빼놨어요. 네, 그래서 껍질이 있는데 네. 얘도 꼭 보면 애들이 구석에다가 버려놔요. 이렇게 껌으로 만들어서 먹고 남은 껌을 뱉어놔요. 얘도 보시면 냄새가 엄청나요. 이거 주실 때는 냄새, 네,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지금, 네, 또, 있네요, 껌. 이거 빨리 안 빼놓으시면, 초파리들이 부대기랑, 초파리 부대기들이죠? 걔네들이 엄청 생겨서, 막, 냄새가 장난 아니고, 초파리도 막 날아다니고, 부대기도 막 날아다니고, 난리 피니까 꼭 주시고, 그 다음날 빼주시면 돼요. 근데 그 다음날 주시는데, 가끔 바로 주시고, 바로 줬는데, 안 먹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네 지금 물고 있죠. 얘는 네 골덴이에요. 골덴인데 물고 있어요. 이렇게 하루가 지나서 좀 시간 늦게 먹기 시작하는 애들이 이래요. 보통 바로 사냥을 해도 늦게 먹는 애 있고 그리고 영양분이 부족해도 네 오랫동안 끝까지 빨아먹는 애들도 있어요. 네 그런 애들도 있고 지금 얘도 네 지금 물고 있는데 네, 물고 있네요. 보이시나요? 물고 있고, 얘는 안 먹었어요. 안 먹어서 안 보일 거고, 지금 또 다른 애. 여기도 보시면, 네. 껌이 바로바로 보이죠? 이 껌은 두 가지가 있어요. 껌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알집을 먹었을 때도 껌이라고 하는 것들이 발견되고, 이렇게 털이 있는 쥐나, 뭐, 핑키나, 이런 걸 줬을 때도, 저런 껌이 발견됩니다. 껌이라고 표현해요. 안 하신 분도 계시나? 네. 하여튼 저는 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도 네, 껌 발견.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하루가 지나서 먹고 남은 그게 부패하기 시작해서 냄새가 장난이게 심해요. 껌이 아니고 이제 보시면 이제 먹다가 네, 이렇게 남기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형체가 예, 보일 정도의 껌으로 안 만들고 남겨놓는 거. 뭐 저 껌은 털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뼈 때문에 그렇게 하얗게도 보이기도 하는데요. 지금 얘가 먹다 버렸어요. 그거는 뭐 충분히 영양분이 있는 상태에서 줬기 때문에 지가 먹고 아 이 정도면 배부르다 해서 사람 쉬면 음식물 남기는 거예요. 얘는 어디다 갖다 버렸을까요? 오우 얘는 여기 짱바가 났네요. 여기 구석에 짱바가 났어요. 빼야 돼요. 꼭 이렇게 숨기는 애들도 있어요. 숨기는 애도 있어서 꼭 빼서 버리지 않으면 벌레 생기고 구데기 막 두두두두 어우 초파리 구데기예요. 네, 그게 엄청나게 돌아다닐 거예요.
얘도 어저께는 도망만 다니더니, 네, 역시나 하루 지나니까, 네, 뱉었어요. 저기 하얗게 보이죠? 네. 얘는 어디 있을까요? 짜잔. 아이고, 안 먹었네요. 안 먹었으면 네 빼주셔야 돼요, 무조건. 지금 얘네들 다 뺐고요. 지금 우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거. 이게 껌 모양이에요. 이제 그 쥐나 아니면 핑키 같은 거 줬을 때 하얗게 껌처럼 말려 있는, 이게 껌이라고 부르는 형태의 찌꺼기고요. 여기 보이시는 게 좀 다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얘는 알집이에요. 작은 알집을 먹어 치워서 네 남은 껌이에요. 알집을 먹으면 이렇게 형태가 남는데 냄새가 좀 달라요. 일반 핑키나 쥐를 줬을 때 냄새는 진짜 썩은 냄새, 말 그대로 진짜 썩은 냄새, 어디서도 잘 맡아봤던 네, 그런 냄새가 나는데, 이 알집을 먹고 남은 이 껌 형태의 얘는 냄새를 맡아보면 알이 썩은 냄새예요. 알이 이렇게 좀 상하거나 썩었거나 이러면 나는 냄새인데, 이거는 조금 생소하신 분도 계시는데 번식을 좀 해보신 분들은 뭐 레게 알이나 뭐 다른 알들이 이제 썩었을 때 나는 냄새, 약간 비릿한 냄새? 약간 그런 냄새가 나요. 그래서 쉽게 알 수 있어요. 먹이 찌꺼기가 아니라 네 알집 찌꺼기입니다. 이거는 골든블루랩밥은 네 알집이에요. 네 골든블루랩밥은 이사하면서 먹혔습니다. 네 그리고 네 형태가 남아있는 찌꺼기들. 네 냄새가 장난 아니게 고약하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주는 거는 영양식으로 주기도 하는데, 보통 먹이를 아예 안 먹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걸 줘도 안 먹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 나이가 많건 아니면 저기 물 건너 왔건, 네, 네 하여튼 그렇게 한 애들은 잘 안 먹는 경우가 있어요. 먹이를 귀뚜라미를 줘도 안 먹고, 미러물 줘도 안 먹고, 또 하나 나이가 많이 들어도 안 먹어요. 얘 레드로즈인데 얘도 나이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지금 꼬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꼬리가 되게 얇아요. 얘는 먹이를 줘도 잘 안 먹어요. 계속 안 먹고 있는 애인데, 얘 같은 경우 먹이 슈퍼미덤이나 귀뚜라미, 그러니까 준성체나 성체의 기준이에요. 걔네들한테 줬는데 잘 안 먹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했을 때 물 건너왔다 생각하는 개체들이 미덤이나 귀뚜라미 뭐 먹이를 잘 안 줬는데 안 먹는다, 그러면 네 핑키를 한번 줘보세요. 먹습니다. 저렇게요. 찌꺼기가 남아있죠? 네, 먹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렇게 줘서 한두 번, 세네 번 이렇게 계속 주다 보면 엉덩이가 커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키워놓으셔야 돼요. 애들 엉덩이를 키워놔야지, 안 그러면 네, 특히 물 건너온 애들은 죽습니다. 네, 밥 끝까지 안 먹어요. 물 건너온 애들이 가끔가다 그래요. 그게 야생에서 있다가 이제 좁은 곳에 공간에 갇혀버리면 이제 사람을 치면 비슷해요. 사람을 치면 그냥 가둬놓은 거죠. 감옥에 가둬놓으면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넓은 데에서 작은 데로 갔을 때, 작은 데에서 넓은 데 갔을 때 상관없는데 넓은 데 키우다 작은 데 가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조금씩 스트레스 받아서 애들이 네 먹이도 안 먹고, 특히 야생 개체들, CB 개체가 아니라 네 WC 개체들, 네 그런 애들은 조금 먹이를 안 먹고 죽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건 알아주시고요. 그러면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고, 네, 다른 영상, 해동하는 영상으로, 네, 해동해서 주는 방법, 네, 소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네, 이따 봐요.